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로 촉발된 IMF 구제금융 요청의 여파로 인해 국민들 스스로가 나라의 빚을 탕감하기 위한 운동에 동참하며 너나 할 것 없이 금을 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90년 전인 1907년 국민들은 대구에 있는 동인공원에 모여 일본에서 제공한 차관 1,300만원을 갚기 위해 국채 보상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1905년 강압적인 을사조약을 통해 대한제국을 장악하고자 했던 일본은 대한제국의 근대화 명목으로서 반강제적인 차관을 도입, 대한제국 경제권까지 예속하기에 이릅니다. 그리하여 일본인 재정고문이었던 메가타 다네타로를 한반도로 보내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면서 대한제국의 은행들을 일본 은행과 병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2년 만에 대한제국 빚은 약 1,300만원까지 불어나게 되니 대한제국 황실은 이를 감당하지 못했었는데 때마침 대한매일신보 독자 투고에 남자는 담배를 끊고 여자는 비녀와 가락지를 내어놓자는 글이 실리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대구를 중심으로 부녀자 계층의 참여가 늘어났는데 기생들까지 나라빚을 갚기 위한 기부금을 내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일본의 방해로 운동의 열기는 빠르게 식어가게 됩니다. 1907년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내 밀서를 전달하려 하였으나 이 사실을 알아챈 일본은 고종에게 사실관계를 따져묻기 시작했습니다. 대한제국은 을사조약을 위반했으니 당장 책임을 지고 물러나시오. 그리고 다음 황제는 아들 순종이 올라오는 게 좋겠소이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와 이완용의 주도로 을사조약을 보강하는 정미 7조약을 맺으며 차관 정치를 통해 내정 간섭을 강화해 나갔으며 순종의 어명인 것처럼 꾸며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 해산시키게 됩니다. 1909년 이윽고 사법권, 교도 행정권을 박탈하는 기후 각서까지 맺으며 대한제국을 완전히 강탈한 일본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의병들을 소탕하기 위해 남한 대토벌 작전을 일으켜 한반도를 무력으로 강제 점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연해주 크라스키노로 건너간 안중근은 동지 12명과 함께 일본의 불법적인 병합을 막고자 의병들을 조직, 무력 투쟁을 이어나가야 한다며 동의 단지회를 만들었으며 회원들과 결의를 다지는 단지 동맹을 맺고 왼손 약지를 끊어 대한제국의 독립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서 러시아와 철도부설권, 러일전쟁 전후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해 넘어온다는 첩보를 입수한 안중근도 하얼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하얼빈에 기차가 들어서며 이토 히로부미가 내렸으나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정확하게 몰랐던 안중근은 때마침 환영인파에 반응하는 백발의 남자가 그자임을 직감하고 곧바로 저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쓰러지는 이토 히로부미를 앞에 두고 그 자리에서 꼬레야 우라를 외치며 러시아 호위병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곧바로 감옥으로 이송된 안중근은 사형을 선고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으며 감옥을 지키는 일본 헌병들은 그의 인품에 반해 스스로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910년 일본에서 설치한 통감부가 해체되고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을 관리하기 위해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었으며 3대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초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더불어 일본은 대한제국과의 병합 준비는 모두 마친 상태였으나 명분이 없어 이를 계속 미루어 놓고 있었는데 때마침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저격당해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일본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권력에서 밀려나지 않으려 노력했던 이완용과 송병준은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니 자신들이 더 친일 내각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며 앞다투어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병합에 더욱 적극적이었던 송병준은 일본으로 건너가 가스라 다로 수상을 만나며 자신이 친일 내각의 적임자임을 밝혔으며 이완용은 총독부에 나보다 더 친일적인 내각이 나올 수 없다며 줄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친일 친목단체였던 일진회 고문 스기야마 시게마루의 주도 아래 당시 일진회를 창설했던 송병준이 합방 청원서를 만들며 대한제국과 일본의 병합을 가속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이완용을 비롯해 8명의 경술 국적은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하는 데 찬성 및 협조함에 따라 대한제국의 모든 권한은 일본에게 넘어갔으며
약 500년간 이어져온 조선의 역사가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일본과 강제 병합된 대한제국 황실은 황제국의 지위를 박탈당하며 순종은 왕으로 강등당한 반면에 일본에 협력한 지배층들은 병합에 일조했다는 공로로 귀족의 자격을 받으며 적게는 30억 원, 많게는 100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자신들의 병합 정당성을 역설하기 위해 고종과 순종을 이용해 전국을 뺑뺑이 돌리며 순행을 시켰으며 매월 약 2천만 원가량의 품위 유지비를 지급하며 왕으로서의 대우는 이어나가게 됩니다. 아무튼 고종과 순종은 일본이 주는 복록과 특혜를 거부하지 않았으며 황족들조차도 일본과 싸우기보다는 일본이 주는 지위와 특혜를 받아들이며 일본과 함께 일하게 되니 백성들은 황족 가문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대한제국을 떠난 황족들은 광복이 되었어도 다시 돌아오지 못해 황실 복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백성들의 악감정이 사그러들기 시작한 1960년대 박정희 정권 때가 되어서야 겨우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